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우리나라가 못 나가서 아쉽지만 파리 올림픽에서도 축구는 인기 종목이죠. 소설 이방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까뮈도 어릴 때 축구를 했답니다. 포지션은 골키퍼였고요. 이분이 축구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공은 절대 예상한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스포츠를 인생에 비유하겠죠. 늘 예측은 하지만 수시로 빗나가고 엇갈리고 그러니까 재밌고 그래서 또 다시 몸을 날려보는 거고요.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였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고 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진한 말이 그리워요. 사랑이 생각났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우리 앞 프로그램 DJ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명곡 알 수 없는 인생 임영웅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이야기한 경험담이라 그런지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은 절대 예상한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 하긴 뭔가 공이 늘 예상한 방향대로 움직이면 재미가 없어서 축구를 아무도 안 보겠죠. 사실 요새 그 양궁 봤을 때는 뭔가 예상이 될 것처럼 계속 너무 잘 쏘니까 좀 때로는 좀 놀랍기도 했지만 인생이랑 비유를 하자면 인생을 뭐 재밌자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아니다. 인생도 재밌자고 사는 거겠죠? 아무튼 툭하면 예상이 틀리니까 우리 인생도 이 하루하루도 흥미진진한 거겠죠. 갑자기 또 다른 명언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 누구나 다 계획은 있지만 그게 빗나가도 뭔가 걱정하지 말고 뭔가 내가 또 이번에 또 잘못됐구나 하지 말고 그냥 그 당연히 빗나가는 때도 있으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또 손트라와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887 하나님께서 24개월 된 손녀가 어린이집 가기 싫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다며 저희 집에 와 있네요. 항상 혼자 손트라 들었는데 오늘은 손녀와 함께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역시 나이, 연령 이런 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손트라는 누구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9813 올여름 스페인 가기로 계획했는데 같이 갈 친구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아쉽지만 다친 친구 빨리 쾌차하길 바라면서 예상치 못한 행운도 생기길 기다려봅니다. 다음 여행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시죠. 그래도 오늘 손트라와 함께하는 여행 절대 후회 없을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저희 손 꼭 잡아줘요.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오늘은 손트라 가족들과 일상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8439님께서 드디어 수영 강습 두 달 만에 자유형 50m 성공했습니다. 내 나이 65세 수영을 처음 배워본답니다. 잘했죠?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 수영이라는 게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운동인데 65세 수영을 처음 배운다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00m 돌파하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 떠다니시지 않을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신경식님께서는 3년 모은 적금이 만기되어 부모님 호주여행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행가서 싸우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웬걸 신혼여행처럼 커플티 맞춰입고 톡방에 사진을 계속 올리십니다. 안 보내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듣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770 하나님, 지난 7월에 막내 동생이 첫 휴가를 나왔어요. 울릉도 공군으로 가게 되면서 각종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짧았던 휴가가 끝나고 포항에서 쾌적선을 타고 들어가는 뒷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씩씩하게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동생이 다 큰 것 같았었어요. 더운 여름 군복을 입고 덤덤히 걸어가는 남동생을 보니 전국의 모든 군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느껴졌습니다. 뭐 한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군입대를 하면 우리 모두 다 막 눈물을 쏟게 되고 너무 걱정하게 되고 했지만 조금 요새 바뀌면서 이제는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놓아졌다고 절대 그 안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안 힘든 건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고 아마 고생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덥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행복은 늘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아픈 데는 다 나았는지, 뭐 일은 다닐만 한지, 우리 손트라 가족들의 모든 것들이 궁금합니다. 일상이야기 부담 없이 남겨주시고요. 수다 떨고 싶은데 딱히 말 걸 사람이 없다 하는 분들, 저 손태진 여기 딱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이든 다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하나 툭 보내주시면 될게요. 우리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 시간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제가 좀 마실 것을 좀 대접할게요. 커피 이런 거 말고 해양 심층수 세트 넉넉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내주신 신청곡이죠. 우리 신경식님의 신청곡인데,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우리 손트라 가족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이윤진님께서 의류업계는 지금 겨울옷 준비합니다. 경량 패딩이랑 숏패딩, 롱패딩 작업해요. 패딩 작업할 때 정전기 때문에 옷이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긴 옷을 입고 작업해요. 밖에 나와 옷을 벗으면 세상 시원합니다. 와, 지금 날씨 엄청 더우실 텐데, 아, 진짜 더우시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앞으로 따뜻하게 해줄 거니까 오늘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0365님께서 250도 숯불로 오리바베큐 구워서 팔아요. 정말 덥네요. 저는 이번 주말부터 늦은 휴가입니다. 휴가 내내 물에서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손가락 발가락 다 불어버릴 때까지 그냥 신나게 노시고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정주연님께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고 하길래 주말 설거지는 제가 하는데요. 밥 먹은 거에 비해 설거지가 참 많더군요. 내가 한다니까 더 내놓는 건가 싶었는데 몇 번 해보고 알았습니다. 한 끼 준비하는 게 이렇게 수고롭구나 하고요. 지금은 말없이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 손가락이 안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네요. 설거지하면서 듣는 저만의 노동요, 금잔디 오라버니 신청합니다. 우리 아내분도 정말 멋진 남편분을 두셨네요. 우리 남편분 정말 멋있으신 것 같고, 이 부부간의 그런 그 작은 그 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같이 설거지하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데 주중에도 한 번씩 뭐 옆에서 뭐 비누 묻히고 옆에서는 말려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은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둘 다 약간 좀 잘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정지현님의 그래도 신청곡 아마 이번 주중 동안에는 덜 설거지 할 테니까 우리 아내분을 위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버니 듣고 우리 2부에서 계속 수다 떨어요. 여러분들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 이야기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해양심층수 세트 보내드립니다. 어우, 발음이 어렵네요. 해양심층수 세트.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참여 받고 있고요.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방금 전에 뭐 들어왔던 사연 중에서 우리 주중에는 아내분께서 설거지를 하시고 주말에는 우리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한다.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면 우리 제작진분들은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설거지 수다 막 그 백허그 해주면서 하는 그 설거지 환상이 다 깨지더라고요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좀 희망을 갖고 우리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일지 우리 9286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시멘트 트레일러 운전하는 50대 후반 김기사입니다. 아내가 매일 도시락 싸주다가 외손주가 태어나서 요즘 아기 보느라 고생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꽤나 이렇게 많은 기사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공통점이 되게 다 사랑꾼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아내분들께서 이렇게 도시락까지 싸주시면서 늘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런 따뜻한 이 마음. 그 전에도 한번 통화했을 때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 대구에 사는 김 기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서 오늘 전화 드렸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 기사님. 예, 손태진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에서 올해 한 30여 년째 시멘트 트레일러 운전하고 있는 김기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우선 약간 좀 워낙 그 사랑이 많으신 분 같으신데 지금은 차 세우고 통화하시는 거죠? 예, 휴게소에 잠깐 들어봤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손주 보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예, 고맙습니다. 우선 뭐 대한민국의 할배 할머니들 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예쁘죠? 아, 아니 근데 이 그 손주를 그러면 지금 아내분께서 따님 집에서 지금 계속 지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뭐 딸 집하고 네. 제 사는 집하고는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돼서 가까워서 네. 이제 주중에는 거기 가서 생활을 좀 하고 있고 네. 주말 되면 이제 집으로 오고 아 사이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따님 옆에 이제 아내분께서 함께 해주시는군요. 예예. 예. 야, 뭐 주중에도 집에 이제 볼 일 있으면 잠깐 왔다 가고. 네. 예, 뭐 집에 와서 반찬 좀 해놓고 가고. 아. 또 뭐 밥은 또 내가 해먹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아기는 보러 가고. 아, 아니 뭐 따님께서는 그리고 또 아내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그리고 너무 힘이 되겠지만 우리 김 기사님은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빈 자리 되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예. 아 그래도 그럼 도시락은 요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이제 나가면 이제 회사 구내 식당 가서 먹고 시간 되면. 네. 안 그러면 휴게소 가서 먹고 이럽니다. 아 하지만 그 한 번씩 너무 그리운 그 도시락 우리 아내분께서 만들어 주시는 도시락 메뉴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뭐 야채 종류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냥 저 돼지고기 조금 넣고 묵은지 있으면 묵은지 넣고 좀 살짝 볶아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딱 그런 그 맛있는 반찬에 따뜻한 밥 이게 예, 예. 최애 식단이시군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김 기사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오늘은 아침에 새벽 2시 한 반 정도 돼가 나왔는데. 2시요? 예. 그러면? 이 계통이 일하는데, 뭐, 요 계통이 좀 그렇습니다.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도 그렇고, 뭐, 시내 다니도 그렇고, 좀 일찍 나오면. 네. 차 없을 때 다니면 다니기도 좀 수월고. 아,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시간도 낮에보다는 새벽을 좀 다니면 좀 줄을 수가 있고 근무 시간도 좀 줄을 수 있고 네 아니 저희가 아는 그 시멘트 트레일러 그 뒤에 동그래가지고 옆에 차로 운전할 때 괜히 시멘트 흘러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걱정하는 약간 그 시멘트 트레일러 맞죠? 그거는 저 콘크리트 실는 레미콘이고 네 네 레미콘이고 예예 레미콘 회사에 시멘트를 실어다 줘야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으면 그게 콘크리트고. 아,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순수 시멘트만 싣는 차죠.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럼 새벽 2시, 3시 이렇게 출발하셔서 하루에 혹은 한 달에 한 운행을 한몇 킬로 정도 하시나요? 한 달에 조금 뭐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보통 한만한 4, 5천 킬로 정도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와. 아, 저도 운전을 뭐 워낙 그 이제 회사 차를 그냥 타게 되다 보니까 덜 하게 되는데 1년에 만 킬로를 못할 때가 많은데 한 예. 예, 달에 보통 15,000. 승용차나 그랬지, 승용차나.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새벽 운전하고 이렇게 늘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예쁜 손주까지 한 번씩 보러 가시느라 더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예, 뭐, 집사람한테는 항상 좀 미안하지요, 뭐. 아유, 미안하고. 왜요? 예, 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예. 물론이죠. 죄송마. 뭐, 성격도 더러운 내한테 시집와가지고, 이제까지 고생, 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다른 걸로 몰라도 마음고생은 안 시키고, 좋게 살아보자. 앞으로는 더안 좋겠나. 사랑한대. 맨 처음에 누구 엄마라고 했는데, 누구 엄마는 다시 한번. 큰애 이름이 집에서 이름이 지수라 지수 김지수. 아, 지수 예. 엄마라고 하셨구나. 아, 예. 꼭 이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아내 이름도 한번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정화 씨.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지금까지 사랑했고, 잘 살아보자. 아, 남은 인생.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 대구 사나이의 약간 그런 약간 좀 상남자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따뜻한 그런, 마음이 된것 같습니다. 아, 끝으로 신청곡 하나 보내드릴까 하는데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세요? 예. 박구윤 씨 나무꾼 한곡 신청하겠습니다. 아, 우리 오늘, 또 박구윤 씨와 이제 할 텐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 신청곡 박구윤의 나무꾼 보내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전트라 목요일은 남자 박구윤의 나무꾼 듣고 오셨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보신 분들은 조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뭔가 익숙한 노래가 나왔길래 갑자기 막 누군가 막 뛰어서 이거 내 노래다 하면서 우리 구윤 씨가 들어와서 막 나무꾼 역할을 하다가 저에게 쫓겨났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는 재미가 있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많은 입장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또 하나의 사연, 또 우리 손트라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9523님, 건설업에서 20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여주에서 할미하고 텃밭 일구며 흙 냄새 맡고 삽니다. 옥수수, 가지, 토마토, 오이, 고구마, 배추, 깨, 콩. 생각보다 농사가 아주 적성에 잘 맞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진 9523님께 한번 오늘 전화드려봤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주에 사는 한명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건설업에서 20년 근무하시다가 이제 농사, 그리고 귀농을 하신 거죠? 예, 전에 유통업을 하다가. 네. 한 20년 동안 건축 일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여주에 내려와서. 네. 텃밭을 좀 가꾸면서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야채부터 시작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농사를 이제 지으신지, 그리고 귀농하신지는 얼마 되신 거죠? 귀농한지는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아, 현재. 그래요? 예. 사실 제가 그 모 프로그램에서 잠깐. 예. 그 텃밭, 작은 텃밭 하나 관리하는 거 그거조차 너무 힘들었는데, 우선 적성에 잘 맞다라고 얘기하신 그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잘 맞는 건가요? 옛날에부터 시골에서 여기 살아왔었고. 네. 한 텃밭을 한 500평 정도 가꾸고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농약으로 가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채소를 다 재배해서. 네. 온 가족들하고 손자들하고 온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맛을 아는데,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아, 텃밭에서 딱 난 그 채소를. 예. 딱 따가지고 그날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약간 그 뿌듯함 엄청나거든요. 예, 그렇죠. 맛있죠.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근데 오늘 딱 얘기하셨을 때 여주에서 할미하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저희도 할아버지가 할머니 됐으니까. 아. 집사람은 이제 요양보호사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양보호사 하신 분들은 천사님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죠. 천사죠. 아니, 그러면 실제로 이 아내분을 이제 할미 이러면서 부르시나요? 네네, 그렇게 하죠. 아, 그러면 막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아니, 서운하지 않고요. 손자들이 있으니까 할미라고 불러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내분께서는 할비라고 그래요. 할비. 설마 설마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아, 안 그래도 물론 이제 농사를 하신다길래 그래도 이게 너무 적성이 잘 맞고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좋긴 좋은데. 네. 올해는 좀 장마가 길어서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농작물이 피해가 많이 손상됐어요. 네. 얘도 많이 녹고 콩도 많이 안 됐고 작황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전에보다. 아,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 좀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복구를 하셨나요? 네,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네.
많이 복구되고 지금 농사 좀 짓고 있습니다. 같이. 아우, 다행입니다. 아니, 네. 그래도 초보 농사꾼으로서 네. 우리가 그래도 말을 좀 이때까지는 뭐 아내분에게 이렇게 한마디 뭐 사랑하는 아내분 아니면 가족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네. 오늘은 한번 우리 앞으로 나와 오랫동안 함께할 우리 텃밭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모든 농산물은 저기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에 네. 농산물이 큰다고 그래가지고 아~ 농작물한테 자주 가서 손을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산물이 잘 크고 있어요. 네. 손이 많이 가야지만. 아~ 그리고 집사람한테 너무 고맙고 아, 네. 전국에 계신 요양보호사님들,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돌봐주시는 천사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아. 요양보호사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우, 전국의 요양보호사님들 많이 듣고 계신다면 진짜 천사분들이십니다. 날개 없는 천사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잠시 그 아내분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계시지만 귀농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었나요, 그러면? 예, 노래 강사 좀 하다가. 노래 강사요? 네네. 어, 그렇다면, 뭐, 정 안 되면 다음번에 우리, 매주 목요일 날 하는,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에 노래하셔도 네네. 너무 좋겠네요. 네, 그때 한번 신청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도전 한번 하시면 우리 상품 엄청나게 있으니까 꼭 다 싹쓸이해 가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하실 곡이 혹시 있으실까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그 저기 추가열 씨의 폭풍 같은 인생. 네. 그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노래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하면서 지금 이제 한 시쯤에 이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와, 끝까지 이렇게 늘 아내의 사랑, 텃밭 사랑. 이제는 정말 그 네. 약간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런 막 이상한 고민들 다 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습니다. 늘 요새는 또 더위 조심하시면서 밭일 쉬엄쉬엄 하시고요. 신청하신 네. 곡 소풍 같은 인생을 제가 광고 뒤에 틀어드릴 테니까 네. 꼭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바로 광고 듣고 올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입니다. 삶의 소소한 재미들을 놓치지 않는 분들과 통화를 하고 나면 뭔가 정말 덩달아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흐뭇 이 기분 쭉 이어서 우리 3, 4부에는 박구윤 씨와 함께 이제 제대로 파티를 열어볼까 합니다. 뭐죠?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자,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듣고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여러분들 다 목 풀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파티 절대로 늦지 마세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